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 상습 체납자 30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운영 20주년을 맞은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2월 6일까지 군포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겨울철 한파 대비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물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군포뉴스의 김채림입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명칭이 고향사랑이음으로 변경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문화 장려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시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 상습 체납자 30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군포시가 12월 1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2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시는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31,222건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급여 등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 처분하는 강력한 징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경과된 고액 상습 체납자 30인의 명단은 11월 16일 경기도청과 군포시청 홈페이지 위텍스에 공개됩니다. 시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액 징수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군포시는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목표금 51억 원 달성과 체납자의 납세의식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 20주년을 맞은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군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힘써온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센터에 200여 명에 달하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센터를 찾는 회원과 가족, 도움을 준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부스 운영은 물론 회원들의 합창과 북콘서트까지 알찬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월 6일까지 군포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30일간 군포 1동, 산본 2동, 금정동, 오금동, 광정동, 대야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반영한 자치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을 실행하는 동지역사회의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정원은 동자치회별로 각 40명이며 개인신청자 70%, 단체신청자 30%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며 보궐로 추가 위원을 뽑는 송구동의 임기는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자치분권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14일 월요일 시청 분수대 앞에는 김장김치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1,100박스에 달하는 김장김치는 군포시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과 노인세대에게 전달됐습니다. 김장김치는 동절기를 대비한 생활안정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각 가정에 7kg 한 박스씩 제공됐습니다. 이번 행사가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겨울철 한파 대비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물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실시합니다. 군포시 전역 공사 현장과 노후된 다가구주택, 빌라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11월 14일부터 23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예방활동은 한파에 대비하고 상수도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등이 진행됩니다. 군포시는 이번 예방활동을 통해 종합 상황반을 편성하고 상수도 시설물이 동파됐을 때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상수도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등 한파를 대비하는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추운 겨울 시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준비로 동파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 유상 수거를 실시합니다. 배추, 무, 파 등의 김장 쓰레기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양념이 묻은 재료나 절인 배추는 음식물 전용 봉투에 배출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평생학습원에서 8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강좌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100개, 겨울방학 강좌 4개가 개설되며 접수 및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겨울 진행되는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은 군포문화재단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삼성마을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공사가 진행됩니다. 콘크리트 깨기와 아스팔트 포장 등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소음, 분진 및 교통통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도 에코리더 챌린지가 실시됩니다. 군포시 청소년과 청소년이 속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제로 웨이스트 키트가 제공됩니다.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군포 청소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정기대관을 신청받습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정기대관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군포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